지난 시간에 머니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곰의 UNI를 연습해 볼 건데요. 그동안 배웠던 코드와 리듬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머니코드에 대한 내용은 위에 보이시는 I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리듬은 발라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듬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카포는 1플랫에 끼워주시고요. 우리가 연주하는 코드 모양은 G, D, Em이지만 실제로 들리는 코드는 반음씩 올라간 G샵, D샵, F마이너, C샵입니다. 원곡에 맞춰서 연습할 때 카포를 끼우지 않으면 키가 맞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카포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리듬입니다. 모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듬이고요. 두박과 세박의 리듬,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6분음표로 만들어진 칼립소 리듬입니다. 칼립소 리듬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리듬이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 레슨 중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익숙해졌다면 원곡에 맞춰서도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악센트를 확인하고 이 정도를 목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6비트 리듬 두 번째 시간으로 박봄의 UNI를 연습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과 함께 누적해서 연습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